가끔 여러분이 물어볼 때가 있어. 그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 내가 그 댓글을 보고 좀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줄게. 다짜고짜. 나는 스터디 코드는 엄청난 쾌락주의자들이야. 여러분들 스터디 코드 라이프 코드 콘텐츠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뭔지 알아? 중축회감이야. 가장 척추 7번, 8번을 짜릿짜릿하게 하는 중축회감을 직업으로 삼자는 거고, 웃긴 게 뭔지 알아? 말초쾌감도 다 충족할 거야. 우리가 정의하는 행복의 기준은 뭔지 알아? 그냥 아, 기분 좋아. 이거야. 기분 좋다고 쾌감이잖아. 쾌감이 곧 행복이야. 우린 쾌락주의자들이야. 알겠어? 내가 일할 때 이런 거 배경 하나하나 따지는 이유, 옷 입을 때, 머리 스타일 할때 하나하나 제대로 본질을 파헤쳐서 기준 세우고 코드를 알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나는 여러분과 똑같아. 우린 같은 사람이야. 막연함이 1이라도 있잖아. 그러면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거든. 막연함이 1이라도 있잖아. 내 의지를 갉아먹거든. 한 번뿐인 인생을 완전 꽉 차게 살고 싶은데 뭔가 앞에 필터가 낀 것처럼 두루뭉실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싫거든. 근데 완벽하게 막연하잖아? 쾌락이 극대화돼. 내가 여기 앉아 있잖아, 지금. 나는 세포 하나하나가 내가 여기 왜 앉아 있고 내가 지금 하는 말 하나하나가 왜 하고 앉아 있고 이 아까운 시간을 왜 여러분에게 쓰고 있고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뭘 얻어가고 있고 이 배경은 왜 이렇고 이 의자는 왜 이런지잖아. 하나하나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 중축회감부터 말초회감까지 완전 찌릿찌릿해. 존나 쾌락적이야. 존나 아주 그냥 아 미치겠어. 너무 변태 같은가? 이걸 전달해주고 싶다. 너도 나 같은 존재잖아. 여러분도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어? 이 아까운 시간에 와서 다시 여러분은 공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건 뭔지 알아? 명확함, 단호함, 완전한 확신의 공부, 그걸 얻고 싶은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여러분은 이상하거나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아니야. 완벽하게 공부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세포 하나하나까지 이해하잖아? 쾌락이 넘쳐. 나는 지금 공부에 대해서는 그래. 그리고 그걸 인생으로 넓힐 필요가 없는 거지. 어? 공부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서울대 커뮤니통학과를 나왔고, 에? 그리고 18년 동안 스터디 코드 연구하면서 적어도 입시 공부는 내려다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다 보여.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잖아. 대본 하나 없이, 사전 질문 하나 없이 즉문 즉답으로 답하고 있잖아. 그 말은 뭐야? 여러분 지금 공법 AI, 인공지능을 넘어서 최고수를 보고 있는 거야. 입시 공부에 대해서만큼 나는 완벽해. 새로운 문제집 다 가져오라 그래. 뭐 입시 제도가 교육부에서 어떻게 바뀌든 정시가 다 가져오라. 난다 해석되거든. 다 보여.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다시 입시 공부를 하는 여러분과 똑같으신다고 하잖아? 응? 완벽한 쾌락 속에서 공부하는 거야. 불행함은 1도 없어. 그래서 피곤한 게 아니고 이게 내 쾌락을 위해 사는 거야. 근데 저는 공감이 안 되는데요. 아, 그럼 행복의 정의, 쾌락의 정의, 가치관이 다른 거지. 네. 내가 여러분 나랑 똑같다고 했잖아. 근데 정말로 공부 스킬 정도 얻어먹으려고 이 방송 왔으면 가치관이 다른 거지. 근데 그럼 이 방송이 싫을 걸곧 나가게 될 거야.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 네. 편안하게 입고 앉아갖고, 여러분, 저 연고대 나왔어요. 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요걸로 쓰고 공부하면 되게 좋아요. 이걸 기대하고 왔는데, 왕자처럼 의자에 앉아갖고, 어? EBS는 절대로 외우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야? 너무 부담되는데? 그건 안 맞는 거야. 대신에, 나 같은 사람들은. 그지? 오늘 간접 체험으로 조금씩 쾌감이 오지? 존나 시원하다. 속이 뻥 뚫린다. 그래, 이거였어. 그놈의 내가 공법 채널 다 찾아다녔는데, 뭐, 어? 마지막에 항상 끝나는 거. 공법은 아시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케바케예요. 여러분에게 맞는 걸 찾아 이제 있어서 뭔가 짜증났어. 여러분이 왜 짜증났는지 몰랐을 거야. 내가 그것도 정리해 주는 거야. 여러분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정리하는 게내 일이라니까. 어? 그 짜증은 뭔지 알아? 막연해서 공법을 찾았는데 더 막연한 그 짜증나. 내가 찾았던 건 명확함이야. 그거지. 알겠어? 내가 스터디 코드라는 기업을 만들고 하는 일 중에 하나 그거야.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 줬던 게 뭔지 알아? 뭘것 같아? 아이폰? 아니지. 모든 사람이 의식하지도 못했던 무의식의 뭔가를 끄집어냈지. 뭘 끄집어냈어? 사람들은 전자기기도 아름답고 예쁘고 직관적인 걸 좋아한다. 혁신혁신 개뿔고 근데 그게 아니야. 스티브 잡스가 봤던 건 인문학이야. 아니면 인간들이 무의식에 품고 있고 자기도 몰라. 스티브 잡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 거 알아? 이것도 코드를 가지고 보면 뭐야?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애플은 소비자 조사 따위는 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 이거 하, 또 그러니까 이 단어만 스킬만 보는, 껍데기만 보는 애들은 이걸 보고 역시 잡스는 오만해. 하고 있어. 그게 아니야. 여기 깔려있는 게 뭔지 알아? 소비자는 우매하니까 내가 가르쳐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진정한 기업이 하는 일은 소비자가 알지도 못했던 무의식의 자기의 괴로움과 자기의 가치관을 구현시켜주는 것이다. 물론 이미 있는 회사들이 있어.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의 가치관과 목마름이 있는 인종들이 있다고, 우리처럼. 그치? 내가 왜 목마른지도 몰라. 그때 어떤 기업이 나와서 그걸 각성시켜주고 솔루션까지 주는 거. 그것이 기업이 할 일이야. 혹시 여러분이 사업할 사람 있잖아? 내가 지금 엄청난 사업의 코드 얘기해 준 거야. 알았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가치관. 뭔가 불만족스럽고 인생이 불행한데 누구도 긁어주지 않았던, 심지어 자기가 왜 불행한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집중해서 해결해 주는 거. 그게 사업이야. 알았어? 물론 돈을 목적으로 어떻게든 그걸 찾아내잖아. 보이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나한테 집중했어. 고등학생 조나모가 왜 그렇게 3년 동안 지옥 같았는가? 나는 누가 10억을 준다고 해도 고등학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옛날에 우스개로 얘기했는데 한 50억 주면 돌아갈까? 아, 50억도 긴가민가요? 50억 큰 돈이잖아. 근데 왜 그랬는지 알아? 3년이 지옥이었으니까. 왜 지옥이었을까? 성적표가 안 나오고 공부를 못해서 그것만이 아니었다고. 그걸 규정해봤어. 그랬더니 뭐? 매일매일 나의 영혼과 의지를 나도 모르게 갉아먹었던 막연함. 물음표. 이거 한다고 서울대 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어? 아, 이 인간들은 진짜 100점 나오는 거야? 그 나도 공법책을 찾아 헤맸다고. 다시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는 뭔지 알아? 공부법을 물어보는 건 표면이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스터디 코드 말고 수많은 공법 채널을 다 찾아 헤매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속이 뻥 뚫리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알아? 여러분들은 공부 스킬을 찾은 게 아닌 거야. 여러분들은 명확함을 찾은 거거든. 완전한 확신의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 스터디 코드의 가장 유명한 영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확신 있는 노력. 그치. 그게 여러분을 아마 정면으로 딱 각성시켰을 거야. 이거다. 내가 하고 싶었던 노력이 이거다. 내가 노력을 안 했던 이유가 그거다. 나는 뭔지 알아? 그거지? 라고 말해주고. 애플이, 그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으로 솔루션을 줬다면 나는 코드라는 우리의 방법론으로 여러분에게 솔루션을 주는 거지. 다시. 애플이 줬던 건 아이폰이지만 실제로 줬던 건 뭐? 전자제품마저도 아름다움은 왜안 돼?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망,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자극했던 거야. 여전히 애플 말고 삼성 좋아하는 사람 있어. 그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다른 가치관인 거지. 다시 스터디 코드도 공법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건 뭐다? 명확함, 막연함에서의 탈출, 막연함의 제거, 완벽한 확신의 공부. 이거야. 이게 내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뭐? 나는 이걸 할때 가장 쾌락을 느끼고 여러분도 쾌락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피곤하게 사는 게 아니야. 일일이 따져가면 사는 게 아니야. 왜 사람들이 우리 보고 피곤하고 따져간다고 하는지 알아? 그동안 감춰져 있던 무의식이고 감춰져 있던 가치관이니까. 새로 생전 처음 나오는 거니까. 그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없던 거니까. 그러면 애플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도 비난 엄청 많았어. 안티 엄청 많았어. 응? 쓸데없이 비싸다. 전자제품이면 버튼이 많아야지. 기능이 많아야지. 버튼이 없어? 말이 돼? 이랬단 말이야. 그러나 결국 세상은 변했지. 그렇게 되는 거야.